아니 직원 선생님하고 뭐 예. 공부를 조금 좀 잘하셨는가요? 선생님 뵈러 왔어요. 사천에서 예. 오셨어요? 예. 예. 그때 한국 비행에서도 또 봤었고. 아. 예, 선생님 나오셔서 좀 안 느끼게 봤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공부를 좀 가르쳐 드렸는가요? 아유, 완전히. 진홍 선생님이 하시는 예. 그 그대로만 하면은 이 본성에 도달하기는 너무나 쉽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코 푸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겠어요? 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예. 좀 먹읍시다 오늘. 먹방을 좀 해야겠네. 같이 좀 먹죠. 그래 그래 그래. 예. 챙겨와요. 예. 요 앉아 계셔야. 좀 젊어 보이시는데. 아니 선생님 같아요 50대. 재밌게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이를 보니까 네, 두 분이 예.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네, 그 본성은 네, 그걸 보여서. 감추면 안 되거든. 이렇게 남한테 내부를 보여줬을 때 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실제가 아니거든. 실제는 네. 그럼 편안하게 살잖아요. 팬티바람으로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남들이 보여줄 때는 어떻게 보여줘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파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진공 선생님이 제일 자유로워 보이더라고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전 진짜고. 아 정말. 남자라는 기본적인 상이 있잖아. 남자의 어떤 그거 나의 내가 난데 그게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저 상태 오는 게. 물론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지 본성에 합일된 자만이. 그런 분을 알아보고 이렇게 밑에 집에 세주신 스님이 전진 부리신 거 아니에요? 목이 안목이 있으시네. 예,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예. 발견하신 거잖아요. 아니, 처음에 딱 봤는데 너무 사람이 순수한 거예요. 아무 그게 없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었어요. 아 여기서 수행을 하셔도 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찐빵이에요? 사천에. 옥수수 찐빵 이거 유명한 집이에요. 아이고 무방 진공 선생 이게 약간 예. 쪘으면 예. 더 맛있었겠네요, 그죠? 아, 이게 다 쪄가지고 쪘는데 식었다. 예, 예. 식어도 괜찮습니다. 진공 선 일찍 말합니다. 저녁 일찍 합니까? 네. 아이고 요거 따라서 아 준비가 많이 잘 됐다. 친 거니까 감사하게 먹을게요. 네, 네. 젓가락 갖다 드릴까? 아니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손으로. 예. 야, 팥이 진짜 좋은 팥이다. 예. 이렇게 맛있는 거를 예. 진공 선생 우리한테 갖고 온 거라 고맙네. 맛있네. 맛있죠. 예. 예. 이 집이 유명해요 사천에서. 사천에서 유명한 빵집이에요. 예. 좀 달라. 진공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이니까. 예. 예. 오늘 아 열흘 강의를 해주셔도 힘드실 것 같아요. 열심히. 대도 안 하는 질문 다 받아주시고 진공 선생님은 한 번 오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은 그냥 알아듣는 사람 있으면 폭발적인 에너지로 그냥 아무 없어요. 그냥 근원에서 나오는 소리라 사실은 많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그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좀 힘이 들었나 봐. 다 캔슬을 놔버렸어 본인 스스로가.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또 오게 되는지 나도 그거를 그 원리를 모르겠어. 무슨 원리로 그렇게 했는지. 아, 그래. 그거 이제 여기 있잖아. 솔직히 알려야 돼. 왜냐면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여기 온다고 그래서 이미 예. 다 예약이 되고 했는데도 다 파토내 버렸거든, 스님이. 나는 몰라. 나는 그때 왜 안 오시지? 산촌에서도 오시기로 했는데 내가 왜 안 오셔? 이러니까 제가 뭐 오시지 말았겠습니다. 왜 이러니까 내가 좀 치고 싶어서요. 이러더라고. 근데 이분들 또 오신 거야. 나 놀랬어. 이분들 처음 오지 않습니까? 응. 이제 기존에 이제 몇 번 오신 분들은 잘 소화해가지고요. 이제 제가 가르친 내용들을 잘 이제 소화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숙고하고 또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중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하고 가셨다 해서 못 오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 다른 분들은 연기가 3월달에 오기로 했어요. 아 연기를 다 한 거라? 예. 진공 선생 아기 같아 갖고요. 할 수 없어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오늘 본인이 이제 책 다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난 전화를 일체 안 받으니까. 그 내가 보면 왜 오시는 분이 왜 안 와 이러면 자기가 오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럼 이분들은 또 갑자기 뭐 누가 오신대 해또 아침에 그러면 왜 뭐 일인데? 오늘 오셨죠.
예. 오늘 전화하고 오늘 왔습니다. 예. 즉시 이분들은 즉시다 즉시. 사람이 예약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을 텐데 호빵이요. 그분들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혹시 이 호빵 이 빵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 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이 빵을 사올지 제 좋아하는.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맛있네. 그런데 오늘 안 주셨을 텐데 공부 가르친다고. 공부할 때는 안 먹고 집중해서 해야지.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네. 먹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아니 접시입니까? 아니요, 맨발 춤 좋겠어. 초단적인 맨발이지. 근데 저는 이제 그 네. 단계를 이미 넘어가 버렸거든요. 전 초기에 여기 정리 여기 초기에서 내가 자리 잡을 때요. 텐트가 아니고 평상 하나로 살았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겨울에도 뭐 그냥 계곡에서 쉬고 이러니까는 이제 저는 야생화가 이미 완성이 됐고 이 친구는 좀 야생화가 완성이 되지는 야생 반 인간 반으로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야생화가 됐고 그 차이죠. 제가 더 야생이죠. 예. 실질적으로는.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화장실 뭐 그런 것도 자, 세면대도 없고. 예, 없어요. 계곡에서 예, 계곡에서 가야 되죠 우리. 예, 그러시죠. 겨울은 추울 것 같은데. 그 옥수수 찐빵을 다 먹을 거라 한꺼번에. 모르겠습니다. 맛있어가지고. 홍 선생은 조금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걸 빵을 누가 갖고 왔는데 내가 먼저 맛을 보려고 생각했어. 먹으면 맛있거든. 그럼 다 먹어버려. 애기라서. 춤이 나오시는데. 이 옥수수 찐빵이가. 네. 맛있다. 옥수수 찐빵. 진모 선생님 예. 팬들이 많다니까. 예. 그 나보고는 개몰락해 사람들이. 뭐라 아니면은 착한 어머니라 맘이라. 착하면서도 악당적인 두 개가 섞여 있어. 일을 많이 시켜줍니까? 아니 안 시켜. 콘텐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항의를 해 사람들이 말이라 이렇게 남자가 말이야 몸뚱아리는 저래 갖고 와 일 안 한다고 저 일 좀 시키라고 댓글에 우리 주는 거 많이 달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딱 이제 딱 또 저기 나무가 또 떨어졌길래 때는 이때다. 날씨도 따뜻하고 모든 조건들이 맞으니까 사실 심하게 할라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로 적당히 그냥. 뭉뚱그려서 했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는가 봐요. 아이고. 아유 뭐 TV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많이 나오셔가지고. 유명인사. 유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깨어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어가지고 진짜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누구마다나 뭐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은 우리가 물론 맞지도 않지만서도 이제 정말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걸 이제 진짜로 진화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없잖아. 엮었거든 단식하는 분들하고 막 이렇게 겹치니까 좀 바쁘시니까 일단 다 이제 보루를 하고 좀 했는데 또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게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뚝딱뚝이 터지면은 그냥 오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거운 건데 나 허리를 조금. 내가 지금 좀 많이 좋아졌는데 한 일주일 됐네 벌써. 한 일주일 전에 좀 해가지고 사람들 좀 만나기가 아, 허리가 안 좋으셨어요? 예,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물 있잖아 계곡에서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물이 나 있는. 종종 아프십니까? 아니 종종 아픈 게 아니고 예. 약간 이제 조금 무리를 하게 되나. 원인이 뭐냐면 평상시에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안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다가 옷장이가 갑자기 불뚝 들은 거야. 그러면 뜨끔하거든. 네, 그래서 그래 된 거라. 내가 딱 원인을 알았는데 네. 평상시 일을 안 시켜. 도착해 봤자 설거지인데 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막 불뚝 들은 거라 양쪽에. 에이구 내가 뭐 이러면서 하다가 요번에 이제 나무 할 때는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좀 했지. 일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준비 운동 예. 그런다 뭐 이렇게 사실 허벨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뚝 이러니까 내가 뭐라 했거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힘을 좀 써야 돼.
안 쓰니까 예, 예. 평상시는 안 쓰니까 예, 근력이 좀 생기면서 다음 일 들어도 괜찮아요. 보세요, 이런데 보세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력이 아예 안 쓰는데. 좋으신데. 초기에는요 예. 이 친구가 47kg가 8kg밖에 안 나갔어요. 처음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예. 이게 요 반쪽이라 그냥 종이야. 종이 인형이라. 그래. 처음 봤는데. 뭐 처음에 빙 돌다가 이렇게. 아니요, 빙 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였던 거지. 그게 수행에 영양분을 주는 단계라고 보면 돼. 씨앗을 심고 영양분을 주는 건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래 고행을 하시고 그래 했거든. 다 그 단계가 있어. 저는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저도 스님처럼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내가 죽는다는 거, 이 내 몸이 사가지고 이런 걸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그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자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근데 내가 사라진다. 진정한 포기가 와야 돼. 그래서 음식도 음식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게 거의 그걸 본성에 가까워지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했느냐고 해보니까 본성으로 가기 위한 필요 없는 것은 딱 잘라내는 단계더라고요. 그것도 포기거든. 맛있는 음식을 하루에 그냥 세 끼니 먹겠다는 것도 욕망인데 그 욕망도 결국은 없어져야 되는 욕망이었더라고. 그게 진심으로 나의 본성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분주함이 이제 잘라져 나갔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포기가 일어났을 때 진짜로 그게 진짜가 들어오는 거야. 진짜 속에 딱 자리를 잡아요. 뿌리를 내려버리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두려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진정한 포기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 그때 이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없어도 됐네. 이런 거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덩겨버려 이 본성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더라고. 이 본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였더라고. 되는 것도 없고 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본성에 그냥 앉는 거지. 자리를 잡아요. 원 그 자리로 앉게 돼 있어. 왜? 잔잔한 욕망들이 그동안에 추대했던 욕망들이 구름처럼 전부 다 탁 사라져버렸으니까. 이게 꼭 필요했었구나. 내 삶에서 나는 가지려고 했고 내가 고통받았던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찾고자 했던 이 그 인간에 대한 최고의 그 갈망, 두려움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헤맸구나. 근데 그 이전에 막 내가 고행했던 그 시간들을 바보 아니었나라고 나중에 처음에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의 영양분이었던 거더라고.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자리에는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체로 사는 거죠. 남한테 잘 보여줄 것도 없고 할 게 없는 거지. 이제는 더 해야 될 것도 없고 안 해야 될 것도 없는 거야. 내가 승려로서 막 위의를 지켜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뭐 없어. 없으니까 그래 본성 그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만약에 우리가 꾸미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실증이라고 알게 돼. 근데 우리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근원에는 진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았거든. 진짜일 때는 이거는 실증이 느낄 수 없다. 왜? 찐이니까. 그거로 가야 된다는 걸 내가 찐이 낫죠. 우리는 바로 본성의 부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 뭘 감추려 하지 말거라. 그대로 드러내자. 이제 아프면 아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고 좋으면 웃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그대로라는 거지. 거기에 어떤 것을 조작을 하면은 그건 거짓이거든. 관념 속에다 가다 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벌써 이미 끝났어. 어떤 관념의 틀에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난 승려니까 승려이 이래야 된다는 틀이 기본적으로 있죠. 승려가 이런 사람과 같이 살아? 큰일 날 일이지. 불교계에서 뭐 큰일 나는 스님 오가지 끌고 가가지고 막 옛날에 북치고 북치면서 쫓아낸다니까.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도 이제 절에를 많이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좋은데 좋으면서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은
경을 지켜야 되고 절에 가서 나는 좀 쉬고 쉬려고 편안하게 있으려고 왔는데 밖에 풀 뽑아야 되고 공양간에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쉬고 싶어요. 난 여기 와서 힐링 받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퍼지고 있고 싶은데 절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에 가 오기가 싫은데 스님 이렇게 복당도 치우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와도 마음이 거예요, 저희도.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네네네. 없잖아. 지금 들어왔는데도 인사드리는데도 그냥 앉으라고 하죠. 지금 다 이미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오고 싶다는 생각 들고. 현성 안에서는 이게 상하 계층이 이미 파괴된 상태거든. 평등하고 어디 이 자리가. 근데 나는 너보다 위에 있고 넌 나보다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와, 앞에서 조화려야 될 것 같고 삼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있잖아요. 아, 좀 조심해야 되고 막. 선생님 배를 가면 미리 전화해갖고 시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고 막 하여튼 큰 절 가면은 뭐 휴식형 템플스테이 이런 데는 있으니까 그래 할 수 있는데 좀 작은 절에 가면 작은 해야 되니까 진공 선생님은 그래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래? 그게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이 친구는 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 참 그게 아 진짜 자유롭다. 나는 근데 처음부터도 그 안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 근데 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시켰어요. 그럼 욕을 들으면 되잖아. 욕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 네. 욕을 해도 그 욕을 안 받으시잖아. 안 받았지.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제가 본받고 싶어서. 근데 어느 종교든 그런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이 있거든요. 교회나 성당 가면 그 나름대로 있고 원래 이제 이렇게 불교라는 게 불교의 선에서 말하면 원래 경전도 없습니다. 선에서는 그 불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깨달은 이제 선임이라든가 선사들의 그 가르침만 있거든. 딱 법문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모였다가 본문 듣고 헤어지고요. 우리 집은 그때부터 아예 그러니까 그 차후에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거든. 불교가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 기존 불교들 그 유교의 어떤 뭐 제삼라라든지 뭐 천도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합류하면 통불교가 돼버렸거든. 선불교에서 그러니까 온 거죠. 한마디 말 근데 이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 자꾸 또 이 행사를 벌려야 하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오거든. 그리고 자꾸 이제 벌리는 거지. 오늘 유지가 되고 예.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좀 위안을 받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걸 물론 보살님들은 그 근원적인 마음은 이제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던 시주 단월들이 이제 이 본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진짜를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뭐 당연히 뭐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 수가 있죠. 뭐 먹고 사는데 뭐 어디 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삼신 견성선불 아닙니까? 바로 심지법문을 드러내야 됐거든. 그걸 안 했다는 그 책임이 있는 거지. 일어나신 분들은 물론 안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사찰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유지 보수를 해야 되거든. 사람들 거기서 생활하려면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때려 부숴버렸으니까 그냥 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군도적인 필요 없는 거라. 필요한 이야기만 서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불을 하는 나와 예고를 받는 부처님과 이심전심으로 합작이 됐어야 되거든. 본성으로 투영돼서 바로 나를 봤어야 되는데 자꾸 밖에 경계를 쫓았거든. 심리적으로 그죠? 부처님을 봐야 되고 또 예보라는 거 스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사람들 주변의 그런 시선을 또 따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경계가 바깥 경계로 갔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체된 거죠. 딱 자기 본성으로 들어와서 딱 앉았어야 되거든. 그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꾸 마음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강한데 자꾸 밖에 경계로 이분법 쪽으로 이제 때로는 필요했다 그것이. 왜?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그게 포기가 일어나야 되거든. 진정한 포기는 안 해보고 나서 포기가 일어나면 그 포기가 아니거든. 최선의 끝까지 공부를 하고 그걸 놓았을 때 다 알면서 놓은 거잖아요. 다 알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멈춰야 돼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죠. 본성의 참 모습은
멈췄을 때 보이는 거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못 봐요. 선생님 저는요 자꾸 구산을 하든 뭘 절을 하든 뭐 경을 읽든 나는 싫은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꼭 하루에 한 시간은 참선을 해야 돼. 이렇게. 왜? 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요. 그래 정해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나를 포기하는 게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슬린 거야. 이미 벌써 예. 본성을 거슬린 예. 행동이라. 예. 그래서 자유롭고 싶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다고 하고 이제 좀 자유롭게 놔주고 싶은 거예요. 저를. 우리 진공 선생한테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야. 네, 싫어. 나 싫어 안 할 거야. 이거잖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부럽고. 배우고 싶고 남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남들한테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고 막 그렇게 그것도 다 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 속에 그대로 보여주잖아.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잖아. 나는 거의 다 떨어지는 막 어디 구서 막 나타나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했으니 그게 나는 거의 상고지 같이. 나는 상고지 같이 나. 저게 진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도 이제 나머지. 나머지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 갖춰놓고는 아주 막 한 번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저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제가 뭐 찍고 편집하고 내가 다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진짜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지금 선생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존재할 뿐입니다. 있을 뿐. 다 선생한테 원하는 거는요. 정말이 존재하는 그 자체, 이 빛나는 보석 같은 이 보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공 선생을 봤는데 그 눈빛이 다이아몬드 눈빛이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도 오늘 느꼈어요. 눈빛 딱 봤는데. 다이아몬드. 이야, 저건 변하지 않는 눈빛이다. 저게 이게 진짜다. 그랬으니까 진공 선생한테 남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이 존재하는 그 자체. 아무 순수한 때묻지 않는 한 영혼이 이렇게 여기서 수행하는 모습이 좋은 거지 그게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유튜브 편집해 달라 단 한 번 싫다 그럼 내가 안 했지 영상을 찍지 않고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조금 재미도 없고 나도 그렇게 그때는 이제 서로 공부하면서 침묵 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구하게 온 거죠 이제 아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다면 괜찮은 거야. 이게 진짜 법문이라는 게 꼭 우리가 딱딱할 필요는 없어. 있는 그대로 모습이 그게 바로 진리가 되고 법문이 되는 거라고 딱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로 했죠. 굉장히 차별화되고 독보적인 거예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니 비구니가 나니고 바람으로 일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스님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마음 조금 있지 않으시나요? 그런 거 전혀 없으세요? 없어요. 너무 뭐라 하시던데. 뭐라 해? 연극이죠. 우리 삶이 연극이죠. 영화는 지금. 다 꿈을 꾸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두 다 연극의 주인공이면서 아닌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울고 우리 전체가 다 하나의 연극을 우리 걸 보면서 어떤 때 웃고 어떤 때는 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상 속에서. 그것을 예,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나였으면 자유로 신적인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없이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 내가 바로 신이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왔어요. 예. 다 왔기 때문에 우리 집이 어디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여기서도 해결 못하면 끝나는 거라 이거 해결 못해. 왔어요?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비분이 스님들 왜 신분도 계신데 비분 스님들이 엄청 막 더 그렇게 하시니까 그 틀이 싫었어요. 저도 네. 그런 것도 좀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데서 뭐 가서 뭐 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제가 승려가 아니라고 한들 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먹고 살지 못하겠어요?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으니까. 진짜 진화를 찾을 수 있어요? 진화는 진화를 이정표가 있던가요? 진화 이정표가? 진화자리구나 이게가. 자제수는? 예. 아니 진화가 이정표가 있던가 못 찾아가 헤매잖아 사람들, 그죠? 안 붙여. 근데 딱 찾아오는 사람 정확하게 찾아와. 진궁 선생님이 저기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못 찾았는데. 절로 가. 다 그래요? 다 뭐 여기 그래도 간혹 여기 찾아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진화에 그거는 이정표가 없다. 의식을 이정표로 해서 따라다니는 거거든. 의식이 이정표 이렇게 있잖아요. 있다 가는 존재한다. 보고 듣고 내가 이렇게 맛보는 그놈 너머에 있거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잘 이 정도 설명을 잘했을 때 바로 헤매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딱 넣지 말고 딱 그대로 들어서 와야 돼. 이야기를 해도 저기로 저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서 스톱해라 해도 자기 생각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지. 우리가 그래서 안내자가 있잖아요. 먼저 이 길을 간 안내자들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거 딱 들으면 되는데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말이야 이거 아니더라. 그럼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면 또 고생하지. 아 그래서 이정표 없이 그래 해놓으셨구나. 또 깨달음 주시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필요한 사람만 오라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해봤자 우리도 우리 시간에 그거 한 것이고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로 올 사람은 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찾아온 사람은 이제 그다음부터 찾아오거든. 말 안 해도. 우리가 이름 없는 식당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름 없어. 근데도 찾아가요. 근데 한번 찾아간 집은 진짜 맛있거든 찐으로. 그럼 그 집 가. 이름 없어도.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름은 없었는데 거기 두 주인공이 있어요. 진공과 묘유가. 그럼 오는 거야 찾아. 이름 없는 형상 없는 나 지금 여기는 있잖아. 형상 없이 이름 없이 이렇게 의식하고 있잖아. 전 우주는 무형상이요. 네. 무시간이라 이 본성자리는요 형상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리고 공간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 거라. 그래서 뭔가를 앞에 뭔가 형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 형상을 봐야만 내가 꼭 찾을 것 같은 뭔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뭔가 특별하게 올 것 같은 그런 거죠. 그것을 내려놔야 되거든. 그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조작된 심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거를 딱 때리 부숴버려야 돼. 방아차가라 이 말하잖아. 내려놓아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어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바로 여기서 바로 내려놔라. 바로 그너로 돌아올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던지면 또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어디가 그 신도 많고 말이야. 그 대단한 큰 스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야. 열심히 갔다가 하면은 내가 큰 도를 이룰 것 같고 말이야. 그 앞에서 말이야. 석 달 동안 거를 열심히 해갖고 내 본성을 찾으면 본성이 바로 드러날 것 같다. 규칙쟁 규율 안에서 규틀 안에서 그냥 딱 하다 버렸는데 어떻게 한치 앞을 보냐고 이 소견 머리들을 딱 그걸 깨트리질 못했는데 그냥 안 깨졌는데 벌써 이미 규정된 틀에서 내가 가다놨는데 나를 틀에서 튀어나와야 된다 결국은 마지막 말기암자들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줄 압니까? 당신은 수술해도 안 되고 의사가 포기했을 때 그럼 의사가 그럼 가시오 이제 알아서 편안하게 집에 가서 뭐 죽든지 거기서 가서 알아서 하시오 이러잖아요. 가족이나 만나면서 살아라고. 그럼 지 풀 뜯어먹고 지 마음대로 막 있잖아요. 풀어놔버리니까 살아나는 거야. 도리어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남거든. 어쩜 규율과 틀에서 아이고만 나는 막 답답하고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고 김치는 요센치로 쓸어야 되고 막 고름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 지긋지긋한 규율상에서 내가 딱 깨 부숴버리거든. 도리어 나를 응원하는 스님들도 많죠. 왜 자기들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스님 이런 거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길 내가 간다. 난 이래라 저래라 모든 틀에서 난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필요 없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비구니 스님과
아마 최초지 않은 안되나. 처음이지 않겠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든. 법도 없거든 내가. 나 일찍 출가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게으리고 뭐 내려놓을 시기가 돼버렸으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이불이지 이제 일종의 바람. 스님 상자도 없으시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상자. 아니 자기 자식도 지금 자기가 부모 안 모신다 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내몰라라는 세상에 내가 상자도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우리 내가 내가 낳은 성녀의 자식이라 하거든요. 이런 자식을 나는 성녀니까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자식이 하나 태어났잖아요. 베이비 나의 자식이지. 낳지 않는 아기. 그래서 그 이런 사람을 말하는 성녀의 자식이다. 돌석자를 써서 성녀는 이렇게 성녀 돌석자 돌과 같은 여자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성을 봐도 그런 자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성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성으로 했던 것을 이제 가슴에 다 씨앗으로 넣어가지고요. 계속 그것을 삶 속에서 이제 완전히 체득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간직하고 계속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명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면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아 내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와야 체득이 와야 돼. 그랬을 때 또 의문이 생겼을 때 그때 오셔갖고 또 이제 또 다시 이제 점검 받고 가시고 이러면 됩니다. 본성 안에서 딱 노릴다가 딱 또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제 다시 한번 와서 또 점검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힘든데 맞지? 정말 내려놓기 힘든 말은 쉽게 하지만 나를 내려놓 없으면 돼. 무능이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내려놓기가 어렵지. 자기 그 그럼 내가 뭐 장관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영부인인데 내려놓겠습니까? 일단 진정으로 내려놓고 참 서민왕과 함께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거지 그게. 근데 했다는 모든 생각들 다 하나도 없다라는 아무것도 나는 단 하나도 해본 공부한 바가 없다고 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무나 무. 모름의 상태. 흠이 없는 상태.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오면 안 돼 이제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모름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그 기도한 무수한 기도의 시간들 아니면 참선했던 시간들 내가 참 열심히 했던 그런 시간들은 텅 빈 속으로 이제 완전히 자기를 몰입식 들어가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그건 전부 다 방아차가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본성에 안주를 하고 거기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칭찬과 비방에도 전혀 미동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다 돼요. 본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누구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건데요. 뭐 잘 보여서 예쁘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 막 꾸미고 화장하고 뭐 그 뭐 할 건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도 그거는 예속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한테. 그래. 근데 나는 신적인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유롭게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남 눈치 보면서 이래 할 필요는 없고 원래 남이라고 하는 것도 없지만서도 남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전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누군 눈치 보겠습니까? 이 신적인 저 신이 뭐 눈치 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 하는 거 그럼 내가 있어야지만 뭐 다른 게 있든지 말든지 참 내가 없는데 무슨 그래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있답니다. 이게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로서 있기 때문에 원래 남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보니까 뭐 남자다 여자다 사람이다 한데 의식입니다. 의식 모든 것은 의식일 뿐입니다. 여기에 딱 확고하게 서 있으시면요 뭐 왕처럼 주인처럼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뭐 남들한테 구신거리고 뭐 눈치 보고 이런 필요 없어요.
지붕 선생이 계속 보여줬을 건데 영상 속에서 네. 싫으면 싫다고 진짜 대리만족이에요.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나는 약간 좀 보면은 약간 개몸에서 악당처럼 보이니까 예. 내 아들 싫다고 하니까 네. 어떤 거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선생님 그렇게 하면 역전가시잖아요. 그거 뭐 확 입싸이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나는 진짜로 화나는 게 아니거든. 나는 하도 연기? 나는 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어. 연극이거든. 싹다. 나는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내 영상 속에서 화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나 내면에서 웃고 있었거든. 영상국을 보내야 되겠다. 우와. 근데 영화에 깜빡 썼잖아. 그 진짜 같이. 알고 있잖아 이 친구는. 근데 영화 가짜로 화낸다는 거는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니까. 거짓말이죠. 그 한 번씩 화날 때도 있다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로? 예. 텅 비어 있는데 무슨? 뭐 텅 빈 본성 자리에서 텅 빈 본성 자리에서 뭐가 화가 날 게 뭐 있어요? 그렇지만 중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게 깨우쳐지기 위해서는 옛날 몽둥이를 들고 말이야 막 그랬잖아요.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방을 하고 화를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실질적으로 그 선사들이 화가 나서 막 이 새끼들이 막 하면서 이렇게 안 했거든. 소리만 그렇게 내는 거예요. 소리만. 행동만. 진짜 화 내는 것 같은데. 화를 내는 그 너무의 깊은 의미를 내가 그 속에 그 안에서 이미 나를 본성자리 에서 내가 지금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미동하지 않았다. 그런 줄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화를 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쇼를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쇼는 한번 펼쳐야 되니까. 나는 뭐 동시다발로 그렇게 탁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뭐 열받았고 오면 바로 탁 이렇게. 실제로 뭐 드라마라든가 연극이나 보면 그 배우들이. 실제로 화가 나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배역이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배역. 그것도 살면 됩니다. 배역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 배역이 그러게 악당이고 말이야. 개모잖아요. 나를 개모로 생각하잖아요. 개모니까 이제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개모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돼. 꿈속이다. 의식 속이고. 그러니까 막 나한테 막 화가 나고 사람들이 말이야. 아,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 전화해서 당장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있지. 요즘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시집살이 살면서 누가 있을 수 있냐면서 막 지붕선생 오라 하면서 그런데 빨리 나오라 하면서 이러더라. 댓글을 보니까 지붕선생 욕을 더 많이 써놨던데. 요즘 나무 나무를 워낙 안 하니까 내다버리기만 하고. 그것도 그러고 그 반반이거든. 반반.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예. 우리 본성과 그렇네요. 예. 그런 것마저도 다 보여주시네. 예. 이렇게 가짜. 연극을 하셔가지고 인생이 연극이니까 한바탕. 인생은 있잖아요. 의식이 태어난 이후로는 우리가 놀아야 되거든. 뭘 하고 놀아도 놀이거든. 뭐 하고 놀아? 밥도 잘 안 먹고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살잖아 사람들이. 우리도 놀이를 보여주자. 이거거든요. 그럼 재밌어 하잖아 사람들이. 혼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좋잖아. 야, 그거 넘어서 봐야 되겠네 이제.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자기가 본성 안에서 딱 막 보면 아 알지. 그래, 아, 그래 흔치는 않을 거라. 그 빵을 다 드셔가지고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빵도 아무것도. 그래갖고 내가 그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전화드릴게요. 사천에서 전화 한번 드린 적 있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 제가 전화드려갖고 그 영상 보고 안 가야 되겠다 이 사람 어디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옆에 사람도 못 챙기고 자기가 다 먹어.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스님 연기력이 엄청나신 거 같아요. 속았네? 진짜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래 이제 내보고 전화해보라. 그게 제가 전화드렸어요. 오늘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요. 이게 진짜 진실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오길 잘했다. 정말 본성을 본 자들이 도인은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도인은 도인을 알아봐요. 확실한 빵이라는 게 공을 상징하잖아.
다 먹어 치웠다는 거잖아요. 빵을. 그 진공을 전부 다 다 흡착했다는 뜻이거든. 지 혼자 다 흡착한 거예요. 지가 혼자 다 먹었다. 빵! 그 빵 터진 건 지 혼자 다 먹고. 알려주려고. 전 우주를. 텅 비우세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좀 또 포기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럼 나 뭐야. 먹을 수도 없잖아. 근데 나도 그럼 나도 빵이 되잖아. 이 사람은 빵빵하게 다 먹었고 나는 빵 터진 거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근데 둘 다 다 빵을 보여준 건데 이걸 실제로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야. 아, 진짜. 진짜 그런 걸 보여준 거야.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가진 자도 빵이요. 못 먹은 자도 빵이라.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먹은 자, 빵빵하게 먹은 자도 결국 소화시켜서 빵으로 돌아가는 거. 못 먹은 자는 쫄쫄 굶었으니까 빵이요. 이해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런 게 그 안에 내면에 메시지가 있어요. 다. 진심으로. 저는 제가 몸이 있고 따로따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빵에 먹었으니까 나도 먹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그래 막 다 먹었어? 근데 그렇게 화는 표현 화는 안 냈거든. 근데 그걸 다 먹어? 이래 된 거잖아요. 연기력이 어떻게 세상에.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연기? 그 일식 하시면서 두 분 다 목청도 그냥 와, 이 에너지 이게 기운이 심히 살겠다고 생각이 밖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그게 하는 거 아니니까 내면에 꽉 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상 할 때는 빵빵하게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 영상 안 해도 지금 막 그냥 개인적으로 그 조교 내가 그렇잖아. 무슨 그 뭐야 해병대 조교인 줄 알잖아. 빵 시키고 말이야. 그잖아요. 그 제가 요즘에 스님처럼 그렇게 막 말을 막 그렇게 하려고 그것도 파워가 힘이 있어야 되는겨.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좀 걸걸하게 그래 그 진짜 에너지가 네, 진짜. 쌓여야 돼요. 이게 그게 만만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일종식 하신다면서 저절에 우리 마이크가 필요 없어. 마이크 한번 터져. 네, 네. 진공 선생님도 목소리 엄청 크시잖아요. 크죠 크죠. 네. 진짜 파워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도 타고난 파워는 있어요. 선생님하고 계시는데 같이 있는데도 아 진짜 다 하나인데 긴장할 게 뭐가 있나. 그런 기운을 보내주신 것 같아. 뭐가 있냐고. 너 나라는 게 애초에 없는데 진짜 너무 진짜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 가족 만난 것처럼 되잖아요. 네네 진짜 그렇네요. 뭐 유튜브 본 지 저는 뭐 한 달 이래밖에 안 됐거든요. 홍 선생 자체가 순수한 아기와 같기 때문에 이 본성을 드러내는 이 그대로 본성을 드러내고 스님 마찬가지세요. 진짜 쌍둥이. 그렇지 않았으면 뭐 같이 못 있었겠죠. 네. 남남이 같은 대구에서 사셨고 나는 이렇게 왔지만서도 사람들 많이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의 의식으로 묶여있죠. 전체 의식은 개인은 여기는 없습니다. 개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밖에. 세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체면이라도 세뇌할 필요 없습니다. 벌써 이렇게 인식하는 거 네, 의식하고 있잖아.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와야 돼. 그러니까 체득이 돼야 되거든. 막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하지만은 이게 전체로 서야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 개인의 내가 없고 전체로서 딱 보는 그걸 이제 그게 조금 필요하죠. 그게 체득이 돼야 돼. 이유를 들자면 여기 하동군이잖아요. 하동군에는 뭐 정양면도 있고 횡천면, 뭐 화계면 이래 있는데 하동군이라 하는 건 어느 특정한 뭐 정양면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하동 전체를 말하지. 예. 그리고 원래 신이라 하는 거, 내가 있다 하는 거는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 지금 항상 거의 늘 경험하고 있거든. 우리가 전체로 있다 하는 걸. 몸도 여기 있고 저 하늘도 있고 모든 자연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전체로서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의식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체득을 하셔야 돼요.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제 그거를 삶 속에다가 녹여내야 돼. 꼬하게
내가 신적인 존재, 의식이라 하는 거, 보편적인 우주적인 의식이라 하는 거. 스스로 말하고 또 귀로 듣고 서서히 내 의식 속에 스며들거든. 자연스럽게. 그러면 신적인 의식으로 내 의식이 이렇게 이제 성장한다랄까요?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였는데 이걸 망각해라. 원래 부처에 부인했나? 원래 부처였는데 중생으로 고만.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일할 때도요 안 힘들어요. 도리어. 선생님 힘들어 보이시던데. 너무 힘들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시더라. 옛날의 영상들은 힘들었지. 옛날에 힘든 영상들이 많았거든. 혼자서 진공선생 오기 전에. 진공선생 오고 나서부터 좀 많이 줄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하나도 안 힘들어지죠. 본성으로 자리 잡으면 일이 힘들지가 않죠. 필요한 일만 이제는 하는 거예요. 딱 필요한 일만. 한 끼 식사하면 한 끼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걸 안 해요. 대신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거죠. 필요한 걸 안 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걸 열심히 해. 뭐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쓸데없는 일 많이 해. 그래서 힘들어해. 그리고 힘들다 해. 가진다. 그래서 꿈속에서 가지는 거잖아. 지금 꿈속에서 뭐 이루려고 하잖아. 예, 예. 근데 꿈이 깨어나면 그거 쓸데없잖아 그거. 예,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딱 들어서면 벌써 다 쓸모없는 거였구나 그때 알아. 근데 너무 늦어버리지. 그래 늦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다 쓸데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매 순간 순간 주어진 인연이나 조건에 따라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요 순간밖에 없거든.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여기 다입니다. 우리 이 순간에 즐거워야지 뭐 내년에 즐거워하겠다 내년에 뭐야 하겠다. 지금이 중요한 내년은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고 영원히 예. 뭐 오지 않는 시간이죠. 예. 그리고 지금에 사는 연습이랄까요. 수행이라 하는 거는 지금에 사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늘 텅 비어 있거든. 늘 새롭고 항상 순수하고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요하고. 근데 여기서 한 생각을 이렇게 막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걱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근데 오직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존재할 뿐입니다. 공부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하나의 이제 영화를 뭐 연극이나 영화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화관에 가면 가만히 앉아 있지 뭐 화면들이 지나가잖아요. 영화의 장면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뭐 거기 다지요. 뭐 영화 보면 영화 끝나면 이제 가면 되고 집으로 맞죠. 간단하잖아요. 아니 영화 내용에 울고 웃고 막 같이 몰입하고 내가 주인공 된 것처럼 그런 괴로워하잖아요. 예, 그때도 같이 울만 되지 뭐 그때 그 순간에는. 그러다가 그래, 영화가 그래, 끝나면 그래,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그냥 그래. 끝났네. 한 번씩 정신이 번쩍 뜨면 아 이거 영화지 이러면서. 영화 그래도 그게 이제 푹 빠진 사람은 나와서도 괴로워하거든. 그 잔상을 가지고 막 그 고통받았던 그거를 또 자기가 또 자기 고통으로 느끼면서 괴로워하잖아. 그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동일시를 하거든. 자기가 주인공이 됐는데 눈물을 막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근데 그거는 영화지. 그 영화가 끝나면 없잖아. 이제. 비 많이 올 겁니다. 예. 끝나고요. 둘만 맨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산에 주말에 가서.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중각한 게 없어요. 혼자 있고 싶은 걸 좀 제가 좋아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런 마음 공부 이야기하고. 최고죠. 행복하게 예.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해. 예. 재미가 없어요. 예, 예. 할 말이 없어요. 예. 할 말이 없어요. 안 맞아 이게. 예. 너무 안 맞대. 예. 그게 왜냐면 의식 예.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예. 괴리가 생기면은 대화가 공통 대화가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사가 다르니 달라. 예. 하고 싶은 말들을요. 예. 우리 영상 속에서 막 내가 말을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두 사람이 이제. 이제부터 이후로는 하고 싶은 말은 침묵으로 하는 게 좋아요. 본성 안에서는 침묵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각에 대한 계속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마냥 보고 있으면 이제 행복하고 이제 이래 되는 거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